아이고. 이거 좀 드세요. 네. 어, 왜 여기 앉아? 남편 두고. 응? 우리 이혼했어. 에? 예. 안녕하세요. 이혼한 전 남편 조성무입니다. 아이고, 이제야 뵙네요. 어릴 때 친구예요. 그러니까 전 첫사랑? 아, 처음 듣는 얘기네요. 제가 첫사랑이라고 들어서. 아, 처음에 얘 어디 반하셨어요? 안 반했는데요. 난 있잖아요. 다 커서 동화책 읽는 여자를 처음 봤거든. 게다가 얘 체대잖아요. 체육복 입고 맨날 똑같은 동화책만 읽고 있는 거예요. 책이 막 느들느들 하더라고요. 그 뭐였지? 샬롯의 거미줄? 응. 그 무서운 거를. 어딘가 피학 취향이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. 이것은 맛이 좀 어때요? 아이고. 이 사람은 먹을 것에 아주 민감해. 사소한 거에 목숨을 걸거든. 그래, 사소하겠지. 넌 항상 문제를 단순화시키니까. 당신은 항상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지. 왜냐? 쪽팔리니까. 그렇게 단순한 이유로 화를 내는 자신을 인정하기 어려우니까. 아니, 너야말로 왜 그렇게 문제를 단순화시키는지 알아? 그래야 내 탓을 하기 편하니까. 맥락을 이해하면 네 잘못들을 직시해야 되거든. 아니, 저게 단순하든 복잡하든 내가 만든 문제니까. 이럴 거면 왜 데리러 왔는데? 데리러 온 거 아니야. 할머니 생신이잖아. 아버지도 같은 날이고. 난 너를 사랑하네. 저 부르지 마. 그렇게 망쳐줘. 매실주가 아주 잘 됐구만. 아야, 은실이네는 곧 둘째 나온다 가더라. 우리 집엔 너 잘 데 없다잉. 이거 좀 갖고 나가. 받아본다. 야, 엄마 술 없냐? 소주. 소주 하나 갖고라. 그래, 뭔 김치하고 계시대? 둘째라고 찍었을까? 아이고, 우리 휘루가 애기 때는 열간 이뻤어. 큰 시롱 저라고 쳐버렸지. 아이고, 시원한 거. 아이고, 시원한 거. 아이고, 이제 조소가 힘든 게 이제 그만해. 무서운 거라고 아직도 너의 사진을